자, 여러분들 문학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문학을 아직도 EBS 달달달 정리 암기해서 그걸 그대로 나올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수능날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역시 N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EBS를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EBS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학의 본질을 제가 딱 얘기하고 문제 풀고 가볼게요. 문학의 본질은요. 우리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라는 거는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주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50만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야, 니네 이 작품을 아는 내용으로 풀지 말고 보기라는 거에서 기준을 주어줬으니 보기라는 기준 하에서만 이거를 해석해라는 게 문학 시험인 거예요. 시험이 되려면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고 한자어의 표면적인 뜻풀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고어들이 있으면 고어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묻는데 그 상징성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보기고 보기를 보면 현대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라는 건 결국은 독서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독서 영역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기준이 되면서. 그러면 문학 작품 메타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독서 영역에 속하는 보기를 꼼꼼히 정확히 읽어서 또한 가지 논리, 이 보기라는 것을 자세히 읽으면 이 보기라는 걸 자세히 풀어놓은 게 선택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기라는 거 안에서 선택지 1번부터 5번은 이 선택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기라는 걸 토대로 풀어놓은 선택지는 예를 들어서 1번, 가의 고전시가로 칩시다. X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뭐가 뭐뭐라는 것은 뭐뭐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 조건부는 바로 가라는 작품에 나온다는 얘기고 이 서술부가 보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때이 서술부에 와 있는 내용이 보기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라는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이 시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야 보기에 X라는 시어가 있어 라고 준 것이고요. 이 X를 해석해봐. 해석한 게 서술부예요. 근데 그 해석은 언제나 보기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학을 푸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지 않고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왜 쿵코 다칠까요? 자, EBS에서는 지금 똑같은 문제에서 보기를 A라는 기준으로 줬어요. 근데 동일한 문제가 수능에 올라왔지만 지문이 올라왔지만 그때 변형된 보기는 B예요.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뭐만 나온다? B라는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이 작품을 A 내용으로 하고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에요. 야,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고 있는 거는 내신이라고 그랬죠. 수능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야, 이 보기라는 조건을 가지고 네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 라는 분석력, 응용력을 묻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이 논리만 알면 따로 정리 암기, 내가 한 작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학도 문제 푸는데 다 20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체능 수업 듣는 친구들 대부분 20분 안에 들어오고 따로 문학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이 해설 강의 듣는 체능 수업 듣는 친구들 알 거예요. 따로 복습이 아니라 이걸 읽어내는 힘을 키운다는 거. 체인호도 EBS 강의를 합니다. 문학 강의. 하지만 뭐 한다? 이 작품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읽어내는 능력, 보기를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와 보기와의 관계를 보는 능력, 더 깊게 들어가면 보기에서 선택지에서 조건부랑 서술부 보는 능력, 더 깊게 들어가면 보기 다섯 개 중에서 논리적 범주가 다른 거. 아, 나머지 네 개는 자연이 좋다고 하는데 5번은 쇄속을 좋아한다고 돼 있네. 그럼 그것이 답.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게 90%.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화해서 EBS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 보도록 유도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체인호 EBS 문학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입에서 공부를 안 해요. 문학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야 뭐든 나와라. 어차피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자세히 선택지가 풀어졌자니 이걸 기준으로 작품도 가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도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이게 문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문학을 받아 적고 암기하고 있다고 친구들하면 빨리 바꾸세요. 안 그러면 수능날 여러분 큰코 다칩니다. 보세요. 이제 문학은 거의 작품 필요한 부분만 보고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또 완전히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맛보기로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전 씨가 자, 저도 이 작품 전혀 몰라요.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정말로. 근데 저는 아무것도 공부 사실 미안하지만 공부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바로 그냥 본 거예요. 문제만 풀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보기부터 보는 거라면 문제 푸는 순서 보기. 보기 잘 보세요. 사대부들은 시가 작품을 통해 삶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어, 알려주잖아요. 가는 관료 생활을 영리한 사대부가 자연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 그럼 이제 체인호 논리가 나와요. 어, 화자가 자연 속에 있네. 끝났네. 소박, 여유, 풍류, 흥, 무욕.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물을 통해. 그 대신 뭐 연군의 정과 나라에 대한 근심. 됐어. 그러면 가는 얘가 원래 관료 생활을 했었어. 근데 이제 어디로 왔어? 은퇴하고 자연으로 왔어. 그러면 자연은 무조건 소박이고 풍류야, 무욕이야, 무조건이야. 욕심 없이 사는 거야. 우리 시가 문학에 중요한 게 체인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체인호서 만드는 친구도 화자는 군맨이에요. 화자는 군맨이라는 건 화자가 무언가를 지향하는 게 있으면 그 대상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화자가 거부하는 게 있으면 그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거의 90%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소박, 무욕입니다. 그렇지만 체인호 이론에 다 나와요. 화자가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을 생각한다는 건 딱 하나. 임금 걱정이다. 연군이다. 나라 걱정이다. 라는 것 다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 정말 몰라요. 뭔 내용인지. 근데 체인호 이론은 자, 화자가 자연 속에 있다. 끝.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그럼 우린 고전 시가 몇만 편 푸는 거예요? 나는 출사하지는 못했지만 다 논리 구조잖아요. 대칭되는 거죠. 나는 출사라는 건 얘는 관려는 못했다는 거예요. 관련은 못했지만 이렇게 향천 공동체에 어우러져 살아가며 이 체인호 모의고사하고 똑같네. 비문학 지문도 그렇고 이번에 체인호 모의고사하고 같은 게 굉장히 많네요. 요거 황천 향천 공동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어우러져 함께. 근데 공통점 자연이죠. 자연. 자연 속에 향천 이퀄 자연. 유유자적 논다는 거예요. 소박하게 논다, 유유, 다 알죠? 이 정도는 놀유자예요. 일상과 함께 그 속의 고뇌를 자연물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유유자적함과 함께 그 속에 또 고뇌가 있나 봐. 무슨 고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뇌를 둘 다 자연 속에 있으니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다. 딱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돼. 공통범주가 둘 다 자연에 있구나. 둘 다 즐기고 있구나. 둘 다 즐기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생각하는구나. 즐기고 있으면서도 고뇌가 있구나. 문장 구조가 딱딱 맞잖아요. 대칭적으로. 논리예요. 두 개 나오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과탐이든 사탐이든 두 개 나오면 글쓰기 범주가 같아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인문 저 뭐야 가나형 결합지문에서 구조가 같은 것처럼. 그럼 저희는 작품 안 봐요. 가에서 살인문이 없는 강촌의 와실에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 됐네요. 와실이 뭔데요? 고나 한점 몰라도 돼요. 강촌에 사는데 살인문이 없어요. 문짝이 없는 거야. 그럼 그만큼 소박하게 사는 거죠. 뭐야. 보통 부잣집들은 큰 대문이 있겠죠. 없잖아요. 와실은 달팽이 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 우리 한 고전시가 한자 고 나오면 XY 치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보면 돼요. 주석이 있으면. 그 뜻풀이. 가에서 님 그려 젖은 소매를 이게 저전인데는 몰라도 돼. 어, 님 나왔네? 그럼 가에서 님은 무조건 누구야? 임금. 됐죠? 임금, 그리음. 됐잖아요. 나에서 농부의 노래소리에 태평곡으로 화답하는 것은 화답하는 거네요? 농부와 노래하고 내가 화답하네? 뭐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농촌에서. 구성원과 어우러져. 됐죠? 이렇게.
지금 보기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기만. 자꾸 전혀 몰라도 되잖아요. 자, 4번 그냥 답 찾아야 돼요. 못 찾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한번 논리 공부하세요. 가에서 풍우성이 몰라. 풍우성에 X에 몰라. 잠이 깨어서 한숨 짓는 것과 내가 뭔가 이 풍우성 때문에 내가 잠을 깼네. 그리고 한숨을 짓고 있는 것과 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해. 이거 둘 다다. 아, 내가 사람은 사는데 새보다 못하다라고 한숨 짓는 거나 한이라는 것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는 되겠죠. 사람으로 새만도 못하다. 그럼 사람과 새를 대비한 거는 되는데 이거는 X 때문에 잠을 깨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풍우성이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으로 인해서 잠을 깨운 거지 자연과 뇌를 비교한 거, 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죠. 이게 고전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조건부가 서술부하고 안 맞는데? 됐죠? 다시 한번 논리. 아까 제가 문학에서 보는 방법 중에 아까 조건부랑 서술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이 서술부가 당연히 보기 내용 나와야 되고 우리 이론의 체인은 이론에 있어요.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다이 서술부가 보기에 있다면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지를 봐야 되네. 그러면 여기는 다 내적 갈등, 고뇌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걱정하는 거랑 고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조건부가 나는 대비가 맞지만 앞부분은 이 풍우성이 바람빗자 비웃자 소리예요. 몰라도 이게 자연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왜? 서술부가 자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자연물이네? 자연물 때문에 깬 거지 얘랑 대비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대비인데. 4번이 되는 거죠. 가에서 강변을 걸으며 만랑이 더욱 교타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또 나에서 늦게 일어나 어쩌고저쩌고 강가를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참 즐거운 거 맞네요. 좋다고 강을 바라보고 있죠. 여유로운 일상이. 그러면 지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건 문제 푸는데 시간 안 걸리겠죠. 그럼 이거를 토대로 전체 맥락이 뭔지 알겠죠.